이야기를 좀 엔트맨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이 엔트맨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작아지잖아요. 맞아요. 작아지는 원리 혹시 궁금하지 않죠? 그러니까 너무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냐면은 이 마블에서 엔트맨이 작아지는 이 원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우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 몸이 원자로 돼 있잖아요. 분자, 원자들. 그렇죠. 네. 원자라는 게, 얘가 특성이 바뀌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얘를 뜯으면 이제 쿼크나 렙톤으로 또 나눠져요. 아. 네. 근데 거기는 몰라도 돼. 몰라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얘가 특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원자예요. 네. 그 원자는 주로 원자 핵과, 가운데 원자 핵과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어요. 네. 요 안에 원자 핵이 딱 있고 전자가 돌는데, 네. 요 그림이 사실 오류가 되게 많아요. 왜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아, 네. 그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원자핵을 네. 한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하죠. 네, 네. 네. 그러면은 얘를 서울 시청 정도에 놓습니다. 500원짜리를 시청에 놓으면은 네. 전자가 용산에서 돌아요. 아, 네. 되게 웃기죠? 꽤나 보네, 그래도. 그렇죠? 시청을 중심으로 용산부터 돌기 시작해요. 거대하게 서울시를 크게 도는구나. 엄청 크게 돌죠. 그리고 그 사이는 텅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밌죠? 너무 재밌다. 근데 왜 우리는 요 사이로 못 들어가느냐. 네. 이 전자가 반발력이 엄청나요. 모든 걸 튕겨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 빗두다 반발해버리니까. 아... 재밌는 게 앤트맨에서 피밉자라는 걸 이용해요. 피밉자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피밉자의 효과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요. 그러니까 서울역에서 용산 도는 거를 서울역 그냥 서울역 바로 1번 출구와 2번 출구까지 보시는구나. 그러는 순간 이 빈 공간이 다 줄어들면 원자의 크기 하나하나가 다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국 얘가 엄청나게 작아질 수 있는 거야. 와, 진짜 대박인데요. 반대로 앤트맨 커진 거 보셨죠? 커졌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만 늘리면 돼요. 그거를 이제 동두천까지 늘리는 거 그냥 쫙 늘리면은 쫙 늘려버리면은 이제 앤트맨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이 다 커지니까 엄청나게 거대해집니다. 이거는 현실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어렵죠. 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원자가 거기 있는 이유가 네. 다 있어요. 얘가 쉽게 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가상이지만 네. 일단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비어있고 이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그래도 뭔가를 차용을 그렇죠. 해서 영화에 네, 만들었네. 네. 모티브를 가져온 거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너무 칭찬하는 일이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네. 뭐 크기가 막 줄어들면은 되게 좀 여러 가지 모순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앤트맨이 작아져서 주먹질을 하면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멀리 날아가고 더 그렇죠. 파워가 더 커진다고 날아가 응축된다고 해서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때리는 힘은 F는 MA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F는 MA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예. 가속도와 질량 유지가 되니까 앤트맨이 작아져 때리는 힘이 그대로인 거야. 그럼 이 말은 뭐다? 앤트맨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얘는 변한 게 없어요. 그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만 바꾼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재밌는 건 건물도 줄여서 이렇게 캐리어처럼 끌고 다녀요 나중에. 네. 질량이 변하지 않거든요 건물이. 네. 그걸 끌 수가 없어. 아, 크기는 작아져도 들 수는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앤트맨 계열의 생명체들은 질량이 변하지 않은 걸 가정하고 싸우고요. 건물 계열은 질량이 줄어들면서 작아져. 질량이 무조건 소실되면 질량은 그 E는 MC제고. 아우. 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의해서. Yes, yes. 네, 무조건 소실된 질량만큼 에너지를 바꿔야 돼요. 그럼 건물을 줄이는 순간 핵폭발. 와. 도시가 쑥대밭대. 와. 왜냐면 질량이 사라졌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럼 앤트맨이 질량이 사라진다? 네. 그럼 앤트맨은 주먹질 할 필요도 없어. 크기를 줄이는 순간 적군 다 쑥대밭대. 본인 몸을 희생하면. 그렇죠. 작아지는 순간 주변이 일단 한 5,000도예요. 아. 싸울 필요도 없어. 5,000도. 이게 앤트맨의 힘입니다, 사실은. 와, 너무 재밌는데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네. 앤트맨이 작아지면은 네. 아주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실제로 앤트맨도 그 양자 그 공간에 사실 갇혀 있다가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원래 몇 년이 흘렀는데 그 안에서는 뭐 이틀밖에 맞아요, 안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은 상우님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이 있잖아요. 네. 상우님은 결국 전부 입자들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원자들로. 네. 상우님은 늙죠. 전 늙어요. 상우님이 늙고 죽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원자들 어떻게 되죠? 원자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우리 몸을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원래 여기저기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 여러 곳에서 온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늙거나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결합이 돼서 복잡한 구조를 만들고 유기물이 되고 생명체가 되면은 생명체는 시간이 흘러 노화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노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입자들이 재구조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재구조.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작아지면 그 상태에서는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 관련된 문제들을 이 앤트맨이 해결을 하죠. 그런 것부터가 마블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행크핀 박사님처럼 이 양자 역학을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만약에 갖게 된다면 네. 그것도 어떨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컨트롤하고 있어요. 네, 물론 행크핀 박사님처럼 원자 단위로 막 키우고 줄이고 뭐 원자핵과 전자사의 거리들 이건 아니지만 네. 우리는 이미 양자 역학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반도체. 네. 아 나한테 허락도 안 맞고 언제 활용했나 했더니 꽤 오래 전부터. 꽤 오래 전이었죠. 예. 우리가 양자 역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진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 네.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위치와 운동량을 둘 다 결정할 수가 없어요. 네. 어디 있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어디 있는지 몰라. 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네. 재밌는 거는 몰라도 돼. 네.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의 특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예를 들어 포켓몬스터 보시면 우리 지우가 네. 포켓몬 트레이너 지우가 네. 많이 잡지 않습니까? 맞아요. 보면은 막 요만한데 뭐 피카츄는 어떻게 늘 수 있을 것 같아 막 꾸기면은 근데 뭐 무슨 막 엄청난 애들도 막 거부광도 맞아요. 들어가고 맞아요. 막 리자몽도 들어가고 아, 리자도 아파트, 들어가고 아파트인데 그냥 네. 어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말이 돼요? 이거 자체도 지금 그 양자역학이네 따지고 보면 이거 자체도 양자역학일 수 있어요.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 거의 엔트맨이야.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지만 네. 양자역학의 특성이나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요만한 기판에다가 그 양자 크기예요. 요만한 기판에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때려박아서 컴퓨터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전자기기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 자체가 우리는 이미 양자역학을 포켓몬스터의 지우처럼 쓰고 있는 거죠. 아 오늘 이렇게 과학으로 좀 해보니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너무 가볍게만 생각했던 네. 이 마블 영화를 그쵸? 과학적으로 풀어내니까 사실 물론 이제 이렇게 현실 불가능한 거 알면서 보는 게 영화고 드라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마블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전 거기에 약간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또 거기에 과학자들이 뒤에서 숨어서 또 조력자가 됐을까. 맞아요. 그냥 우리가 원래는 진짜 아까 몬스터볼처럼 그냥 현실 불가능한 요소들을 해도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그렇죠. 영화적 요소로 봤는데 네네. 그럴 수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약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풀어준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키워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못다한 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이언스 오블리주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